독감 바이러스에는 크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B형 세 가지가 존재하며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은 A형과 B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홍콩 독감, 스페인 독감, 러시아 독감, 신종 플루 등이 A형 독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A형 독감은 기침, 인후통, 콧물, 근육통 등의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과 함께 38도 이상의 심한 고열이 특징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뿐 아니라 조류와 돼지 등도 감염될 수 있고 면역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치료가 오래 걸리고 폐렴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B형 독감은 계절성 독감으로 A형에 비해 전염 속도가 느리고 증상도 약한 편입니다.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과 심한 고열 이후에는 중이염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독감은 완치된 이후에도 생활 속에서 입이 마른다거나 건조하고 목이 간질간질한 이물감이나 헛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기침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기침 감기보다 증상이 심하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후유증과 합병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병증은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심폐질환, 당뇨, 응고장애, 만성신장질환, 면역억제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합니다. 임신 2기나 3기의 산모, 2세 미만의 영아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폐렴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나 2차적으로 세균에 감염되어 세균성 폐렴이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독감 증상이 좋아질 무렵에 갑자기 구토나 흥분 상태를 보이며 경련과 같은 중증의 내장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라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스피린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으므로 잘 구분되지 않는 감기 증상이 있는 소아에게는 아스피린을 먹이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근육의 염증, 심장 근육의 염증,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의 염증도 생길 수 있으며 뇌염과 같은 신경계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독감 예방 접종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